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. 뭐가? 아, 그거 밥 잘 사주는 누나 콘텐츠 못해. 진짜 2차로 망고포차 가자고? 안 가. 좋은 강뜨 다닌데. 거기 가면 힐파티야. 한 번만 더 먹고 집에 갈까? 근데 왜 맨날 집에 가래요? 맨날 집에 있는데 왜 맨날 집에 가라 해 나한테? 아들? 나가지고 멍들었잖아. 가지고 나이폰가 관리도 바빴고 막 이것저것 했어. 영수씨인가 이러면서부터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약국도 가고 병원도 가고 막 영양제도 이것저것 막 사고 했어. 술을 먹는 거 아니야? 청소도 세 번이나 했어. 집 청소. 근데 집이 더러워. 나머지 고기 구워드릴까요? 아줌님요. 아줌? 네. 내가 소주 한 병만 더 먹고 싶은데 다들 그만 먹으래요. 왜요? 그러면 한 병. 한 병 하시면 되죠. 네. 그게 좋겠죠? 네. 친구들도 걱정 안 하고. 네. 한 병만 더 마시고 싶으면 조금 더 마시고.
아, 지금 남순 어부 다 강태야? 왜? 아, 웃겨. 첫째는 버려야 돼. 버리고, 물 넣고. 가라앉히기다. 근데 손술은 한 점 반 딱 좋아. 에휴. 언니들이 있어서 다행이다. 오늘 아는 말고 다 언니들밖에 없는 것 같아. 민트랑 또 8개 그만. 아, 가롭게 가야 되는데. 몰라, 이렇게 먹으라고 근데?
나 좀 데리러 와줘. 야, 언니 지금 아픈데 넌 집이 강남인데 뭘 데리러 가? 술 마셨어? 어떻게 알았어? 술 마셨지? 술 마셨는데 너 베트 어디 갔어? 나나랑 세린이랑 방금 통화했어. 생전 연락하느라 이 기세가 갑자기 새벽집에서 누구랑 술 마셨어? 혼자 혼자 마셨어? 어 언니 지금 딱 새벽 시장 갔다 왔는데 많이 취했어? 그냥 많이 취했어. 방송 때문에 그 데리러 오라고 전화한 거지? 아니야, 그냥 집 가고 싶은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서. 너 어딘지 몰라? 새벽 집이라고. 아! 왜 몰라? 셀링이는 갈걸? 셀링이한테 데리러 오라 그래. 오, 언니 좋은 생각이야. 한번 전화해볼게. 오케이. 나 새벽쯤인데 너무 취해서 집을 못 가겠어. 나 친구 불러도 돼? 어? 친구? 아, 친구랑 논다? 너 친구랑 논다고? 아, 알겠어. 뭐, 그래도 데리러 오라고? 오! 잘 못 걸었어. 아, 예. 언니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어떡해? 골프기야. 뺑아 일로 보다? 네? 일로 보다? 못 가요. 못 가. 알았어. 민준이가 지금 부산인데 어떻게 와? 민준이 전화도 안 받을걸? 민준이, 아 근데 민준이한테 전화하는 건 좀 오바야. 아이, 민준이 안 돼. 민준이는 이번에 그 집도 사고 막 했는데.
진짜? 아. 아. 같지도 않네? 오빠! 나 방송 중인데. 나 지금 새벽집이거든? 나 집 좀 데려다줘. 어? 택시냐고? 싫다는 거지? 싫어? 뭐라고요? 카카오 택시냐고. 아, 카카오 택시가 아니라고. 동네 오빠지. 꼬져. 어. 꼬지라는데? 나쁜 새끼. 카카오 택시. 이렇게 꽂으라고 할 수 있어? 우리 술이나 먹자. 데려다 주고 가지. 오빠는 방송 중이잖아. 그래도 남자 DJ 중에서 제일 그래도 부르면 맞을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나빠.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해주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오? 너무해! 잘 챙겨줄 때 언제고. 우성 오빠? 어? 여보세요? 언제 올 건데? 못 가, 안 가!
집 오빠는 미래 사시는데 미래 어떻게 보려고? 정말 괜찮아 보여 너무 잘 살고
소주도 주세요. 한 잔만 해, 한 잔만. 주세요.
이모 소주 산다. 한 잔만요. 닉님 팬분들 대상으로 닉님 팬분들은 다 코야코야 하고 계실 수도 있다.
잔데? 아니면 이쪽으로 오시겠지? 다 우영 팬분들은 밤새도 다 보고 있을 거야. 주차를 다 해서 있기 때문에. 안돼. 괜찮아? 잠깐만. 수고했어요. 정말 고생했어요. 그땐 나의 자랑이죠.